자, 원장님 오늘도 야생화죠? 네. 뭡니까 꽃이? 달맞이 꽃이 피었어요. 달맞이? 네. 이게 달맞이입니까? 네. 예. 이거는 뭐 어떤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? 달맞이에는 오메가6라고 네. 오메가3, 오메가6 있는데 들깨와 달맞이에는 아주 또 오메가6 좋은 성분이 들어있죠. 달맞이는 야생화로만 존재하나요? 네. 달맞이는 야생으로 번식이 잘 되고 있어서 굳이 재배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럼 오늘 이 들녘에 달맞이가 상당히 많은데 네. 달맞이 따가지고 달맞이 꽃차를 한번 오늘 소개해 주시죠. 네. 한번 따보겠습니다. 야, 이게 대아파트에서 달맞이가 오늘은 많지 않아가지고 한 요 정도만 샘플로 네. 따왔는데 네. 핀 것도 있고 이거 완전 몽우리, 이거 완전 몽우리잖아요. 네. 자, 이런 거 어떻게 지금 손질합니까? 우리가 합니까? 달맞이는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많이 딸 수가 없었어요. 달맞이 역시도 이렇게 그 봉우리만 썰면 좋은 것 같아요. 피면 네. 달맞이를 피면 이렇게 되지만 이 봉우리를 이렇게 벌려주세요. 벌리면 그 안에 꽃이 있네. 안에 벌써 이제 수정할 준비를 한 이렇게 노란 꽃이 들어 있습니다. 그걸 하는 게 더 좋다. 네. 핀 거보다. 예. 야.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결대로 이렇게 돌돌 펴주시면 네. 안에 이렇게 벌써 수정할 준비를 다 하고. 개화 직전에 있는 꽃이. 자, 이런 수술 같은 거 그냥 놔두고 한다 이거죠? 네. 개화한 것도? 네, 이렇게. 예. 자. 예. 이게 달맞이 이게 우리나라 꽃인가요? 네, 달맞이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 뭐 외래종으로 유입된 거지만 기화식물로 이제 야생식물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. 그 오늘은 달맞이를 야생으로 땄는데 네. 이것도 재배하시는 분이 있나 식용으로? 뭐 실만 뿌리면 얘는 잘 자라고 그 한 군락에서 자연 발화를 해서 군락이 이루어지는데 얘 역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지만 한 해 살고 죽는 풀이에요. 예. 거기서 씨가 다시 나와서 피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오늘도 네. 이 종이 한 두 장을 까실 겁니까? 네. 네 종이 두 장을 깔고. 자 이렇게 야, 벗겨서 예 벗겨서 네.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그냥 놓으면 자, 되는 겁니까? 예 오늘 이 하나씩 벗겨서 예. 자 이런 아이들을 가지런히 이렇게 놔 볼게요. 예. 네. 자 이렇게 꽃자루는 그, 따주시고 아 꽃자루는 따고 네. 자 그 꽃자루가 꽃받침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세요. 꽃받침은 어느 정도 네,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몽우리는 일일이 다 까서 네, 이렇게 다 벗겨야 되는 벗겨서 거예요. 다시 벗겨서 벗긴 거 어떻게 놓습니까? 자 이렇게 벗겨서 자 이렇게 한쪽을 돌돌 말려져 있기 때문에 풀면 이렇게 다 풀어져요. 예, 벗겨서 어떻게 놓는지 한번 봐보시죠. 자 이렇게 벗겨서 이 아이를 이대로 나란히 이렇게 펴서 이렇게 눕혀줄게요. 아, 그렇게. 예. 예.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다 핀 것을 예. 이렇게 가지런히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다 펼쳤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덮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뒤집어주면서. 네, 덮은가 식힌 거죠. 근데 이게 왜 달맞을까요? 이게 꽃 이름이요? 밤에 피는 꽃이에요. 아, 밤에? 예. 아니야, 우리 낮이었는데 펴 있었잖아요. 그건 낮달맞이라고 또 다른 게 있어요. 그럼 이거 낮달맞이에요? 이건 밤달맞이에요. 근데 아까 낮에 왜 폈었어요? 낮달맞이는 따로 이제 있어요. 아니, 이거 밤에 왜 폈었냐고. 폈다... 활짝 피지 않았고. 그렇죠, 활짝은 안 폈어요. 예, 활짝 피지 않았고, 밤 되면 이제 활짝 피는 거예요. 이렇게 노랗게 해놓으니까 이쁜데. 네, 아주 요거는 예쁘게 됐어요.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, 지금. 네, 보니까. 이제 여기 안에. 예. 꽃자루가 두껍기 때문에 안에 예. 수술도 있고 해서 시간이 예.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예, 그럼 이렇게 네. 해서 한번 벗겨가지고 네.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만턴 달맞이가, 그 크던 달맞이가 야 이거 뭐 줄어들어서 너무 조그만졌어요. 이만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이만해졌어요. 예, 이거 그만턴 거 해도 양이 별로 안 나와요. 네, 네. 양이 안 나옵니다. 야, 이 달맞이가 이것도 야생화죠? 네, 달맞이. 예. 지금 이제 여름에 한창 피는 달맞이. 이것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나요? 재배는 야생에서도 잘 자라니 재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리가 낙동강변에 네. 나갔을 때 너무 많았고. 네. 아무튼 이거 한번 우려내서 네. 한번 맛을 한번 보는 걸로 한번. 네, 이제 달맞이도 색을 한번 볼게요. 예. 네. 자, 달맞이는 작은 유리 다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. 네. 이 야생화는 귀하잖아요. 네, 그래서 뭐 예.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얘를 하나하나 몽우리를 다 벗겼어요.
이 야생화의 차를 한다면은 이거는 만약에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은 네. 정말 식구들만 네. 먹을 수 있는 네. 어디서 파는 게 아니니까 네. 이거 뭐 재배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손으로 조금씩 따서 조금씩 먹어야지 이거를 대량으로 재배해서 막 아유,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네,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네. 야생화들이 아니잖아요. 네, 이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예. 겁니다. 재배도 뭐라고? 하지 않으니까. 예. 네.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또 잘 우려 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한번 이렇게 우려 보겠습니다. 색깔이 아주 병아리 색깔 같이 예뻐요. 나왔어요, 저 안 네. 보이는데. 꽃색이 아주 예쁜데요. 하얀 쪽에 한번 나오시죠. 네. 거기다 보면 안 보이고 있나요? 네. 네. 뜨끔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. 한번 이것도 뚜껑 한번 닫으시고요. 네. 닫고 네, 좀... 네, 또 우림이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. 네. 이것도 한 1, 2분 정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이제 개나리색처럼 완전히 노래졌어요. 네. 달맞이가 한 3분 정도 이상 지났더니 네. 한번 노래졌는데 이거 한번 이제 우려 자연에다 한번 따라 보시죠. 네. 네 자연에 따라서 정확한 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연한 개나리 색이 나왔어요. 네. 이제 하얀색으로 한번 따라 보시죠. 네. 그 야. 연한 개나리 색이에요. 네. 예. 이게 지금 달맞이인데 맛도 네. 어떻게 나올지 이게 지금 궁금한데 맛을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? 네. 구수한 냄새가 뭐 열을 아주 뜨겁게 가했더니 네. 냄새는 아주 뭐 좋은 냄새가 나네요. 네. 꽃맛이 확 느껴지시나요? 맛있어요. 꽃맛이 느껴지세요? 네. 꽃맛도 느껴지지만 네. 일단 입안에 네. 입안에 전체 뭐 연한 향, 진한 향은 아니지만 달맞이처럼 순수한 향이 우러나고 아, 맛은 맛은 좀 달콤한 아, 맛있는 네. 달콤한 맛이 납니다. 달맞이는 어떤 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까? 달맞이는 소염, 해열 작용 또 다음에 당뇨 뭐 이런데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달맞이 꽃은 뭐 이미 오래 전부터 옛날부터 차로 만들어 왔었고 달맞이 종자유는 오메가 6라고 해서 또 좋은 효능이 많이 들어 있어서 달맞이 씨를 가지고 기름을 짜기도 하고 꽃은 달맞이 차로 이렇게 해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나는 꽃들 네. 여름을 앞두고 채취할 수 있는 이런 야생화들 네. 가정에서 음료로 만들어서. 네. 물 대신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좋은데 이제 음료로 만들기에는 이렇게 또 꽃이 조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야생꽃은 많이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예, 또 야생은 우리가 또 보고 즐겨야 하기 때문에 또 많이 가져올 수 없어서 조금만 따서 뭐 가족끼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또 꽃 계절 음료로 꽃 음료로 이렇게 해서 차로 마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달맞이 꽃 야생화 예. 소개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예. 수고하셨습니다.